글로벌 이슈 체크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글로벌 어떤 이슈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그렇게, 있는지.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네. 밤에 모시네. 예? 누가 오시는지 한번 우리 김프로님 소개해 주실까요? 국내 최대 증권사죠. 네. 미래세대우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게스트는 양보 협찬을 안 해주시나요?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요. 연봉이 도대체 몇 억이십니까 이거? 아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협찬 받은 거. 저는 열심히 해서 좀 다음 멘 받아가도록. 서운하긴 할 거야, 그렇죠? 네. 제가 따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하시면 됩니다. 정말 네. 괜찮은 이야기를 야,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협찬 받아오겠습니다. 사람도 네? 똑같습니다. 센터장님이 양봉에 욕심낼 줄 누가 알았어? 아, 좀 그 협찬이니까. 야. 자 일단 오늘 우리 서철수 센터장님과 예. 함께 네. 나눠봐야 될 이야기 어떤 얘기부터 좀 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향후 한 5개월, 6개월간에 걸쳐서 저희 미래세대 연구원들이 시장 곳곳의 내용들을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처음이고 해서 저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동향들, 특색들 그리고 저희 미래세대우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컨셉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근데 이제 미래세대우라는 게 사실 해외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선구자 같은 회사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해외 투자라는 게 장기 안목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인가 그 미래세대우 박현주 회장 그 기사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네. 그때 뭐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사실 저희가 그때 보니까 벌써 네. 3, 4년 전인데요. 네.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니까 꼭 포트폴리오 아니더라도 국내 자산에 대한 쏠림이 너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보통 한 7, 금융자산이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자산만 약 한 3,700조 원, 3,8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해외로 나가고 있는 자산은 그 당시 한 2017년, 16년 이럴 때 2%도 안 됐어요. 저희가 예. 계산해 보니까 한 1.23 이 정도 예. 너무 미미했다는 거죠.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전부 다 국내 자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자산 중에서도 한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전체 자산을 놓고 봤을 때는 0. 몇 프로만 이제 국내 해외로 나간 것이죠. 예. 나머지 99.몇%가 전부 다 국내에 쏠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뭐 국내가 한국 물론 좋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쏠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죠. 위험할 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네. 물론 한국이 계속 아웃퍼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보장은 없고 네. 또 해외 워낙 좋은 기업들과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희는 반드시 고객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을 자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글로벌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컨셉들을 2016년도에 양사가 합병하면서 통합법인으로 예. 출범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예. 사실은 구상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훨씬 전부터 10년도 지난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 이렇게 말씀도 조곤조곤 잘하시는 분이 왜 오늘에서 나오신 겁니까? 제가 몇 번을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희가 책임 있게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 시간 아주 좋네요. 밤 9시에 시작하니까. 네. 이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분 좀 섭외 좀 해와라 그러면. 네. 핑계거리가 없어. 핑계가 없네. 저녁 네. 약속 있습니다. 아, 끝나고 오십시오. 네. 네. 그렇죠. 게스트 모시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에도 사실. 아, 술 약속에도 술 드시고 오시라고. 네. 누워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서철수 센터장님과 함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래 매크로 출신이 계시거든요. 네네. 매크로라는 게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분이니까 글로벌 거시경제 안목에 대해서 일단 좀 이 서철수 센터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고 전략적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 싶은데요. 경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처음에 시작을 좀 하는데 경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 측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V자 뭐 아니면 뭐 나이키 뭐 여러 개 있었어요. 루트도 있고 예. 지금 가장 최근에는 K자 이것도 나왔습니다. 예. K자는 뭡니까? K자는 뭡니까?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뚱 떨어지고 나서 되는 경기는 올라가고 안 되는 거는 전형적인 양극화를 이제 하는 것이죠. 아까 느낌 오잖아요. K자. 근데 뭐 이제 경제 지표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근데 예. 결론적으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예. V자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제도 있고
대표적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분기에 먼저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분기에 그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네. 숫자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1분기 중국의 GDP는 전기 대비해서 딱 10% 빠졌어요. 예. 마이너스 10%. 네. 무슨 말씀이냐? 작년도 4분기에 예를 들어서 한 분기 동안 1,000만 원 쓴 가게가 있다고 하면 1분기에는 9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10% 빠진 것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놀라운 숫자이긴 하지만 코로나의 충격을 감안해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2분기에는 고스란히 다 되려졌습니다. 네. 11.5% 올라오면서 작년 그렇죠. 작년 4분기 수준을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예. 이거는 V자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이 좀 늦게 왔잖아요. 2분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분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2.9% 빠졌습니다만 예. 그거는 전기 대비 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아시는 것처럼. 헷갈려요.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보려면 전기 대비를 얘기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2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9.5예요. 예. 그럼 뭐 중국과 비슷해요. 비슷하게 빠졌네요. 네, 비슷해요. 예. 유럽은 참고로 마이너스 12%입니다. 네. 얼추 비슷하네요. 얼추 마이너스 10%씩 빠진 거예요. 2분기에 그렇게 빠졌고 3분기에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 예. 중국의 사례를 보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3분기에 예상되고 있는 게 대략 한 4.5 정도 전기 대비로 계속. 예. 푹 빠졌다가 푹 조금 반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에 1,000만 원 썼던 가게가 2분기에 뭐 900만 원 정도 썼다가 뭐 95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V자 경기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 것이죠.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당연히 코로나 극복 양상이 있습니다. 그게 네. 제일 결정적인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그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별로 경기회복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아까 잠깐 PMI, 시황대 PMI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최근에 많이 보는 지표가 PMI라고 하는 지표 아닙니까? 네. 근데 이 PMI 지표는 해석에 유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디퓨전 인덱스, 어려운 말입니다만 확산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4명이 지난 4월보다 5월이 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조금 좋아, 조금 좋은 것 같아? 4명이 전부 다 예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그 지수는 100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준선이 50이거든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요새 50을 조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전달보다 좋아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조금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이 네 명 중에 정프로 나는 아 그런 일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은 좋아진 것 같다 하고 있는데 아까 먼저 간 정선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정확합니다. 과반을 조금 넘어간 거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4월 달에 그 엄청난 락다운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전월보다는 좋아졌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50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강도를 나타내주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를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역시 GDP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네. 그런데 말씀인 것처럼 지역별로 V자인지 아닌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번에 여러 면에서 헷갈렸던 거는 아까 PMI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특징이 이번 리세션 자체가 여느 때랑은 좀 다릅니다. 네.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경기가 막 호황을 보이다가 뭐 연준이 보통 연준이 많이 이제 뭐 좀 바람을 뺍니다만 네. 그러면서 경제가 쭉 꺼지기 시작해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길면 2년 정도 흘러내려요. 예. 그러니까 주가도 고점 부근에서 점점 떨어지는 경제를 보면서 이제 선반영하면서 빠지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양상이 다르잖아요. 이번은 코로나도 왔지만 락다운 때문에 쭉 빠졌거든요. 그렇죠. 경제가 쭉 빠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뭐 2분기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침체 양상은 좀 다르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과 이렇게 빠졌다가 살짝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어느 속도 올라갈 것인가. 지금 요거를 이제 하반기나 내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조금 올라오는 거? 요걸 보고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V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라고 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 우리 센터장님이 설명을 진짜 잘해 주시네. 센터장님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요. 고수독자도 따냐. 그게 무슨 뜻이니까 고수독자도 따는 게. 옛날에 그, 그런 군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경제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네. 경기하고 인플레예요. 경기하고 인플레요? 네, 경기하고 물가. 그게 이제 경제의 가장 큰 게 중요한 두 축입니다. 예. 이제 경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V자 쪽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인플레 얘기도 종종 합니다. 그렇죠.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예. 다 어디 갔냐? 결국엔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거는 조금 시간이 남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돈이 어디 갔냐? 돈이 크게 보면 정책이 많이 풀었는데 정책도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은 그냥 주는 겁니다. 통화 정책은 빌려주는 거예요. 절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 돈 다 어디 갔냐?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다 실업해가지고 더 돈이 들어온 게 없었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예 세일즈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매출은 안 나와도 중간에 고정비 그다음 뭐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라든지 혹은 뭐 약간의 사람을 다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를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으니까 다 써버렸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중앙으로부터 나온 돈들은 부채로 남아 있고요. 예. 빌린 돈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참에 조금 설명을 한 번쯤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인플레를 설명할 때 반드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GDP 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헷갈리죠. GAP 갭이라고 하는 거죠. 예.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랑 친구랑 고속도로를 이렇게 10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제 차선에는 앞에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저는 서거나 50km로 천천히 간다. 네. 그러면 제 친구는 계속 100km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50km와 100km 가면 이 양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죠. 점점 계속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예. 계속 멀어지고 나중에 제가 점내요. 그죠? 앞에 막 가기 때문에. 이 격차가 GDP 갭입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가야죠. 더 빨리 가면 제가 이 친구가 100으로 가는데 제가 100으로 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네. 100으로 가도 계속 그 거리는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120, 200을 달려줘야 상당 기간 달려줘야 앞차를 추월하게 됩니다. 네. 이 120, 200으로 상당 기간 달려가서 추월하는 순간이 우리가 GDP 갭이 플러스로 반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수요 측면에 인플레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내 차랑 옆차는 뭐랑 뭐예요? 내 차가 제 차는 예를 들면 제 우리나라의 그 한 나라의 실제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옆차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퍼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가는 속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퍼진다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상 쭉 원래 갈 수 있는 속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속도가 연간 한 2%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실제로 달려가는 속도 이건 실제 GDP가 되겠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성장률이라고 하는 증가율로 보면은 좀 헷갈리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 성장이 이렇게 쭉 가는 것과 예. 내 실제 속도가 가는 것의 이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자, 경제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장하는 이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2%. 2%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올해 100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102를 쓰고 네. 그 다음에 약 104를 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경제인 거예요. 이게 기울인 것이죠. 근데 똑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맞은 거죠 지금. 딱 맞아서 마이너스 10%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랬다가 마이너스 10% 이상 올라가줘야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네네.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절반 정도 올라온다면 여기서 쫓아가야 되는 거죠. 네. 쫓아갔다 이걸 캐치업해야만 그래야만 인플레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린다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적어도 2022년도까지는 금리 올릴 생각이 없다. 점도표로 찍어준 그쵸. 거고.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아, 서 센터장님 얘기하니까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좋아하시네. 2022년까지는 적어도 연준도 인플레 걱정을 안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도 당분간은 뭐 인플레 얘기는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그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나 혹시 변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변수는 항상 있죠. 있는데 수요 측면의 변수가 부상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있다면 공급 충격일 가능성은 있겠죠.
태평양계 유가인데 일면 유가 같은 게 40달러지만 뭐 이제 올라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라기보다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울 것 같은데 가능성이 변수는 있지만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립니까? 금리를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순수하게 수요 측면의 인플레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연준 예상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적어도 2, 3년 안에는 그러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충격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확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수요 측면이라는 게 뭐 민간의 가게는 소비하고 기업은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예, 뭘 좀 많이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수요 측면이라고 그런데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 잘 돼야 이제 2022년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요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분기에는 한 10% 정도 빠졌는데 그러니까 2분기에는 10% 빠졌는데 3분기 회복이 한 5%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른바 영구적인 손상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작동해서 뭔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냐 이게 그렇게 잠깐 쉬고 마는 거냐 아니면 뭔가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냐는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어떻게 봐셔야 되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또다시 그림으로 말씀드린다면 쭉 원래 이렇게 2%로 올라가던 경제가 10%는 맞고 나서 절반 정도 회복되고 그다음에는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캐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자동차 비유로 말씀드리면 친구가 10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뒤져도 있어요. 그러면 100이 아니라 120, 150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캐치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20, 150은 고사하고 기존에 100이라도 낼 수 있는 거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흔히 쓰이는 용어가 이른바 이력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력서 경력서 할 때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드리면 경제가 마치 약간의 차르공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차르공하고 고무공하고 약간 섞어놓은 건데 차르공의 특징이 뭐냐면 꽉 눌러버리면 게다가 이 누르는 힘이 강하고 혹은 오랜 기간 눌러버리면 원상 복구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 달이면 괜찮지만 한 분기가 되거나 두 분기가 되거나 혹은 세 분기가 되면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기합 받을 때도 5분 받으면 뭐 참만해. 근데 6분, 7분, 8분 그 마지노란 고통이 훨씬 커지거든요. 한계 고통이.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네. 가게들도 보면 기업들도 보면 3개월을 견딜 수 있냐 6개월을 견딜 수 있냐 9개월을 견딜 수 있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가 이렇게 선형에서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한 1분 숨 못 쉬면 힘들다가 금방 살아나는데 네. 그게 2분이 되면 정신이 잃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2분 10초 뭐 더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예. 것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력 현상 꽉 누르게 되면 그래서 이번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있어요. 이건 결국에는 코로나와 시간의 문제. 그러한 서철수 센터장님이나 미래에셋 하우스 뷰가 뭐 비슷할 거니까 어차피 그런 하우스 뷰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런 경기 인식 조금은 보수적인 경기 인식하에 중국과 같은 강한 리바운드를 기대치 말아라 이런 인식하에 글로벌 투자 전략을 한번 꾸며보면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글로벌 투자 전략 주식 뭐 그다음에 채권 뭐 예. 외화 시장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각 시장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주식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요. 주식 시장의 가장 최근에 중요한 특징은 이제 이른바 양극화 내지는 차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도 양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가 별로인데 주가가 왜 올라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많은데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렇게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 그것도 역시 양극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국의 S&P 500, 500개 기업이에요. 네. 나스닥 100은 1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국민 계정을 집계하는 데서 미국 정부가 거기 국민 계정 GDP뿐만이 아니라 경제 모든 기업들의 코퍼레이트 프로핏 기업 이익도 집계하는데 경제 모든 기업이 대략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미국에. 미국에요? 네. 기업이 몇 개냐고요? 네, 조그만 그 중소기업이 다 합해서. 다 합해서? 그때 제가 볼 때 16,000개까지 있었는데. 16,000개 어디서? 수백만 개 될 것 같은데? 600만 개. 600만 개? 600만 개. 네. 제가 옛날 기업, 1916년인가 제가 봤어요. 됐고요. 600만 개의 기업의 이익을 모아서 그 GDP는
그 기업 이익이라는 말 보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500개 기업이에요. 네. 그 500개하고 600만 개는 0.0001입니다. 네.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초초우량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물경제 전체는 어렵겠지만 최고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하고 주식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실물 경제하고 주가도 양극화가 되고 있지만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성장주로 완전히 지금 쏠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성장주와 그리고 이른바 가치주와의 그 비례 관계는 사상 최고 수준을 완전 뚫고 스카이라켓팅 하고 있습니다. 예. 성장주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는 저성장 저금리이기 때문에 성장이 안 나오는 세상에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업들에 대한 희소성, 예. 명품 가치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런 그 밸류를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아신 것처럼 금리라고 하는 게 미래 이익을 할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디스카운트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성장주는 당장 이익을 잘 못 내지만 앞으로 엄청난 이익을 낼 거라고 그냥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 이익인데 그 예. 미래 이익은 할인하는 할인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 저성장 저금리에서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성장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4차 산업의 새로운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마치 아이언맨처럼 네.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과 플랫폼을 이 성장주들이 잘 쓰면서 실제로 효율을 막 끌어내고 있단 말이죠. 네. 매년 20% 성장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된 결과로 이제는 뭐 어느 기업이 좋다. 이거 디지털 다 알아요. 그리고 돈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워낙 잘 돼서 한꺼번에 쭉 빨려 들어갑니다. 예. 쉽게 비유하면 저희 동네도 맛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글로벌 맛집이 되는 순간 전 세계 고객들이 다 그 맛집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식당은 수용 못하죠. 그러나 기업들은 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그렇죠.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쏠림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시장의 또 아시겠지만 매매 기법과 관련된 특징들이 CTA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추세를 추정하는 것들이 워낙 이제 시장에 활발해지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선물시장의 미국 주식 선물시장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것들이 기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인 추세 추정형입니다. 오르는 네. 거 계속 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집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성장주 중에서도 또다시 이른바 빅테크들이 다시 그걸 또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S&P가 YTD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한 2% 정도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S&P의 탑 10이 7%를 올린 거고요. 나머지 490개는 마이너스 5%입니다. 아, 엄청난 양극화네요. 완전한 쏠린 거죠. 네. 그게 이제 팩트인데 네. 가장 최근 들어선 이와 같은 빅테크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의 전형적인 그 가치가 인정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으라는 기대 아닙니까? 지금 20%. 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광고 시장 온라인 광고 시장 같은 경우도 뭐 FG 이런 이런 상관없어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전체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처럼 그랬던 것처럼 계속 앞으로도 20%씩 성장하게 되면 그 시장보다 더 커지게 돼요. 7년 안에.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성장이라는 것도 네. 한계가 좀 있는 것이죠. 그게 매력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약 약간의 규제 같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독점 규제. 네, 독점 규제. 혹은 뭐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주 자본주의 좀 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주주 자본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이백이라든지 배당이에요. 근데 빅테크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바이백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바이백이라는 게 이제 자사주를 자사주 매입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조금의 걱정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투자 컨셉은 뭐냐. 성장주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봅니다만 네. 성장주 내에서도 분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중심으로 빅테크 중심으로만 이끌어왔던 성장주 시장에서 네. 그거보다는 이른바 성장하는 섹터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업들 그리고 그 주로 섹터로 말씀드리면 뭐 언택트 그런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는 것인데 조금은 비슷한 업종에서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사업 영위를 해나가기 시작한 것들. 이커머스 안에서도 보면 절대적인 강자인 아마존 이외에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사업 방식을 끌고 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들이 요새 잘 나가고 있고요. 또 디지털 언택트 안에서도 밸류체인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모든 밸류체인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특화돼가지고 또 성장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쪽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알고 싶은데 이따가 설명해 주십니까? 아니죠. 시간이 되면 이제 서철수 센터장님하고 같이 근무하는 섹터 애널리스트 저게 다 부를 거예요. 네, 앞으로 넉 달 다섯 동안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아, 난 오늘 다 센터장이 원래 이렇게 아우른 다음에 그 섹터까지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디지털 헬스케어 네. 쪽까지도 제가 관심 많이 보고 있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그중에서도 웨어러블이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쪽들이 계속 최근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의 성장성이 앞으로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혁신의 포인트는 새로운 기술이거나 아니면 플랫폼이거나 둘 다 쓰거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치고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벤처기업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가 AI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회사 이름을? 회사 이름을? 그 내가 야 그거는 한 5천만 원 가겄다 내가 그랬지. 근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뭐 팡 좋은데 넥스 팡을 찾자 이런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팡이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바이오 헬스케어 좋은데 한 발짝 더 나아가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하나 컨셉은 지금쯤이면은 미국 중국 중간 결산을 해보면 어떤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그리고 미중 패권 갈등 이 두 가지가 두 나라에 지금 얽힌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중국 중에서 누가 더 잘 관리했는가? 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네. 잘했죠. 중국이 잘했죠. 그리고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은 일견 중국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미국은 괜찮은 거냐?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울러서 이번 두 가지 재료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중국 쪽에서 누가 더 타결 받았는가?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보다는 누가 더 이 재료를 활용해서 이 위기를 활용해서 그 전화 이복을 계기로 삼아서 누가 더 성장과 혁신을 더 끌어낼 수 있는가? 아하. 관점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를 들면 코로나, 그다음에 미중 갈등. 코로나 같은 경우도 물론 중국이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땐 더 잘 극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뭐 시스템의 안정,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극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이 그동안 실용적으로 키워왔던 과학기술들, 기술들 같은 것, 이런 네. IT 같은 신기술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이 아주 적정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이오 측면의 임상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새로운 IT 신기술들을 이번에 코로나를 통제하는 데서 상당한 임상실험을 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도 이번 위기 상황으로 누가 더 코너에 몰려서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이죠. 중국이죠. 중국이죠. 중국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허리인 반도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TSMC가 아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아닐 네, 아닌 많죠. 거로 봐야 되죠. 예. 그래서 SMIC로 대표되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중국의 삼성전자를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그 가격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쪽에서 변화와 혁신을 안 만들어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질문의 포인트, 관점, 앵글을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피킹을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화두를 던져 주셨네요. 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서초 센터장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화두만 던져주고 뭐 하지 마시고 본인이 답을 갖고 와라. 그 쌩이라고 할까다 하는데 하지 마시고 네. 그 같이 근무하는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을 저희가 콜하면 꼭 보내주십시오. 네, 네,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려도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네. 센터님 가시기 전에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네.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좋은 주식들은 계속 가느냐를 설명하실 때
좋은 주식들이 왜 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 듣다가 궁금한 게 좋은 주식, 대형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소비자층은 피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중들. 그 안에는 그 분명히 타격받는 계층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라고 하더라도 네. 일자리 이름에 코카콜라 사 먹을 돈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이라고 하는 휴대폰도 네. 마찬가지고 네. 비싸서 못 사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 악화의 타격을 그들도 받거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받는 게 아닌가 대형 주들이 그런 걱정을 맞습니다. 해서. 이제 예. 그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무리 0.001%의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으면은 이쪽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충격이었거든요. 코로나 충격은 잘 아신 것처럼 언택트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수혜를 줬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다기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0.0001% 있던 그 초우량 기업들이 대부분 언택트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침체, 이번 경기 아까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샥이 왔을 때 경제 전반은 힘들었지만 그 위에 있던 녀석들은 오히려 더 수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양극화가 진행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 방송 저희가 양복 협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네. 제가 고맙습니다. 약속하신 걸로 알고. 아니, 제가 사드린다니까 제가. 예. 네. 네? 저희가 최고의 브랜드 양복 갤럭시로 제가 사드릴게요. 야, 이건 양복 드려야 되겠다. 네, 드려야죠. 네. 드려야지. 아유, 고맙습니다. 내 양복이라도 벗어 드려야 돼. 네. 그...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새롭게 또 새로운 시간대 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3프로 TV를 좋아하시더라도. 야. 2만 명 넘으세요. 2만 명. 2만 분이 실시간. 야, 이 밤에 10시다 했는데 10시 넘었구나. 네. 야, 어떻게 저녁 라이브보다 아침 라이브도 넘어가겠네, 이런. 네. 저도 사실은 준비해드린 말씀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시간이 좀 이렇게 돼서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달간에 걸쳐가지고 네. 저희 직원들이 계속 연구원들이 오셔가지고 네. 유용한 정보, 트렌드, 섹터 네. 그리고 종목까지도 많이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다만 저도 오늘 그랬습니다만은 또 저희가 또 리딩 컴퍼니로서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규정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풀으시려면 저희 유튜브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첫날부터 영업을 하고 그래요. 아, 나 이거 안 됩니다. 아, 첫날부터 영업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좀 센터장 아니 저 센터장도 저 3프로 TV가 물론 더 흥하실 거고요. 센터장도 여기가 더 공급받아요. 실망입니다. 아니 좀 밀어줘. 혹시 그 TV에서는 진행자 안 뽑습니까?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요? 거기서 진행하세요? 한 명만 좀 뽑아가시면 같이 하실까요? 저도 조금 하는 편인데 저한테 안 될까? 제가 네. 조금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첫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짜, 런칭하는 데는 진짜 명불허전이다. 네. 서철수 센터장님의 힘이 아주 컸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서철수 센터장님도 종종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 또 잘 키우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예, 그 분들도 잘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센터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대우의 서철수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